상신선동 자율방범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파도 앙상블과 함께하는 재밌는 오페라 이야기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2012 창의학습 동아리 연구결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골목길 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창신삼동 자율방범초소에서 창신삼동 자율방범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달 22일 완공된 자율방범초소 설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내빈 소개 및 임원진 소개 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6일 종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파도 앙상블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파도 앙상블은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실내악 팀으로 정통 클래식부에서부터 팝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유쾌한 공연으로 종로 지역 구민들의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지난 26일 종로구청 하늘이홀에서 2012년 한해 종로구 학습동아리 현황 및 동아리 세부활동 운영실적 총괄보고가 진행됐습니다. 8개 학습동아리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리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팀으로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각각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지난 27일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골목길 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골목길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 해설사 제도를 도입해 종로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총 15명으로 앞으로 종로구 골목길을 안내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단과 학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한 2013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체험단 신청은 오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들과의 행복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자 종로구가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경쾌하고 신명나는 송년 국악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12월 7일 저녁 7시 30분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이소박이와 오이소백이 과연 어떤 말이 옳은 우리말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정답은 오이소박이입니다. 오이소박이는 오이를 갈라 소를 박은 김치로 박다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박이를 붙여 오이소박이라고 하는데요. 점이 박혀 있어 점박이, 차돌처럼 단단한 것이 박혀 있다는 뜻의 차돌박이 등도 박다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모두 박이가 됩니다. 장승박이, 붓박이 등도 한 곳에 일정하게 박혀 있다는 뜻이 강해 박이로 쓰이는데요. 이와는 달리 한 살배기, 두 살배기에서처럼 어린아이의 나이 뒤에 붙여 나이를 먹은 아이를 뜻할 때에는 박이가 아니라 배기가 맞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바로 알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희망온돌 겨울나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작은 참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더욱 소외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 종료 주간 뉴스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